Yeah, he does really care about us all. Like, for instance, whenever we get sick and we let him know, he sort of gives us a little more payment.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미션이 들어왔다. 자, 다음 미션은 콩순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그리고 마로곤에게 영상 지적하는 척 1분간 츤데레 짓하기, 그리고 마로곤한테 2분간 욕 듣기.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여보세요? 사랑합니다, 마로님. 근데 요즘 영상 속도가 좀 느리지 않습니까? 아, 차좀 아파가지고 요새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프면 어떡해? 아프다고 영상을 그렇게 느리게 만들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몸 관리를 어? 못해서 제가 정말 쓰레기 새끼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에 보탬이 되지는 못할 망정. 제가 몸이나 쳐 아파가지고 영상 느리게 만들고 사장님한테 누를 끼친 저 정말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아, 좋댄데. 아프다고 그렇게 골골대지 말고, 이번 달 월급에 저기 5만 원 붙여. 알았어요? 5만 원이요? 아프면 내가 붙이라 그랬잖아. 건방지게 아프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아,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하면은 2분 동안 단점 얘기해 보세요. 뭐 뒤탈 없는 거예요? 아이, 그게 어딨어, 이런 거에. 단어 되게 직설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욕을 해도 된다는 거죠, 이거? 아, 그럼. 아이, 그런 거 없어, 나는. 아, 뭐 이게 아빠도 미션이시고 그쵸? 아니까 그쵸? 제가 욕을 해드릴게요. 오케이. 단점을 굳이 진짜 억지로 억지로 짚자면은 억지로 정말 억지로 짚자면은 씨발 저희한테 뭐욕 줄여달라고 개치라 그쵸. 영상 하나하나마다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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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갖고 영상을 편집할 때 존나 염화가 끼쳐돌거든요, 씨발. 그쵸. 근데 씨, 영상 편집하고 있는데 이 인간이 씨발 우리한테 이걸 쳐 주문해놓고 욕을 그렇게 존나 꼬라박는 걸 보면 자기가 요청을 내놓고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죠. 지금 억지로 되게 아, 짜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루님 진짜. 아, 진짜 그렇죠. 그쵸. 아니 뭐욕 그렇게 많이 하시지도 않는데 굳이 하나 고르자면 그런 굳이. 게 아닌가. 네, 그렇죠. 그렇죠. 아까 현석이가 얘기했던 다시 어떤 새끼하고 새벽에 연락 오는 것도 굳이 꼽자면은 정말 단점이 정말 너무 없으셔서 굳이 하나 꼽자면은 네, 그쵸. 새벽에 연락이 오시는 것도 좀 그렇지 그쵸. 않나. 네, 그렇죠. 자고 있는 데서까지 일을 저질러 새벽 3시, 새벽 4시에 연락이 굳이 다음날 새벽에 연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 그때 방송이 끝나서 아마. 네. 그쵸, 이제. 아니, 뭐, 카톡. 이렇게 진동이나 이런 걸로 해두시면 잘때좀 방해가 좀덜 되지 않을까. 아, 그럼요. 아,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제가 뭐 카톡 소리에 뭐잘 깨는 것도 아니고 굳이 하나 찍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쵸, 사장님도 그쵸, 단점이 그쵸.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신 사장님 저희한테 그쵸, 이렇게 자꾸 그쵸. 주시는데 아, 좀 화났어? 어. 자, 그리고 하나만, 딱 하나만 더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진짜 오케이, 그만. 됐어. 이거 끝났어.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미션 성공. 졸라 고독하구만. 오늘 편집도 그렇고 마루도 그렇고 다들 속에 없는 말을 하고 있는 미션 거예요. 성공. 정말 파도 미간만 나오는 개어이없네 이거. 거야? 두 번째 편집자로 이렇게 오신 건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어요! 죽어요! 미션이 들어왔다. 병변의 각도의 중요성이요? 아. 안녕하세요. 내가 뭐 준비하지 말라 그랬죠? 까꿍. 엄마, 당신 안철이다.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이, 저기 아까 그 각도 다시 보여줘봐요. 아까 처음 전화 받았던 각도. 아니! 지금 처음 전화 받았던 거. 아,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 그랬잖아. 과하다고, 이런 거. 아, 이런 거 과하다고. 아니, 이런 거 과하다고. 이제 자, 이런 거 준비하지 마, 좀. 아,
저기 아까 그 각도 보여줘요. 아까 그 각도. 그 이거. 그, 아니 이 반대 각도. 아예 그러니까 아니 그 아래 각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저기. 그렇지. 저 명배님 뭐? 혹시 간단하게 단점 2분 동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돌아와! 아 왜 이렇게 끊겨? 웃어? 자 2분 동안 웃어? 인마? 죄송합니다 2분 동안만 그러면은 제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아 단점 아니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웃어요?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말하세요. 웃겨 이게? 아니요 죄송합니다. 웃기냐고. 아니 1분 49초 남았어요. 빨리 요 단점 내가 네 시간에 맞춰줘야 돼? 그렇죠. 그것도 단점이 될 수가 있죠. 이걸 이렇게 푼다고? 자, 명배님이 평소에 욕을 하던 분이 아니라 이게 아니 그 시간 맞추는 거 막 그 야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 네가 갑자기 새벽에 카톡을 했는데 왜 받아주겠어? 네가 평소에 카톡을 안 받으니까 그렇죠. 진짜 멱살 잡혀서 밑에 있는 것 같아. 알고 있는 시점 예. 웃어? 아니 죄송합니다. 나 지금 쏟았다. 아 네네네네네 그렇죠. 웃으면서 합시다. 웃으면서. 웃지 말라면서요. 웃으면서 할 수 있게. 웃지 말라면서요. 웃지 말라면서. 아 웃을 땐 웃어야지. 정신 못 차려? 아 진짜 너 항상 울면서 살 거야?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좀 화난다 진짜. 아 네 그렇죠. 진짜. 뭐 하고 계셨어요? 웃으면서. 예 이거 언제 저 유성으로 그리신 건 아니죠? 사장님 힘들어요.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15초만 더 해. 각 좀 뽑으려고. 아니 이렇게 발버둥 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니 진짜 10초. 아 이렇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야. 자 10초만 더 해. 10초만 더 해 욕해 빨리. 뭐라고? 10초만 자. 오이 개사. 그렇지. 여기. 없어. 사람이 강렬하네. 세네. 미션이 들어왔다. 아, 뭐 이런 미션이 다 있어 또.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바지가 짧아서 잠시만.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할 말 뭐 없어요? 고생한다. 그래. 이제 내릴게요. 내려. 감사합니다. 수고해. 들어가고. 차가워, 잘고.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이거 왜 가져갑니까? 명배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미션이 들어왔다. 다니엘님은 얼굴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영통을 걸긴 했지만 목소리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 일인데요?
네. 그거 그 뭐 영어로 뭐 간단한 이야기라도 좀 하고 있어 주시면 안 돼요? 영어로요? 네. 영어로 마동부의 복지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하. 아,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죠. 아, 네네. 언제? 아. 지금 해도 돼요, 이제? 네, 그 제가 그랜절 하는 동안 하시면 돼요. 그랜절요? 그랜절 안 보이는데? 자, 빨리 해! Well, so our boss has a big, really big nose and... Big nose, 틀렸어, 씨발! Yeah, he does really care about us all. Like, for instance, whenever we get sick and we let him know, he sort of gives us a little more payment. He says to just use it for our medicine and take care of ourselves. So yeah, I've got it a couple of times before, like once or twice. And I, to be honest, I never expected to give something from my boss. And I thought now it was mate, really he doesn't have a big nose, he has he a fake really nose. About all three other editors from Wadungbu. So yeah, I guess that's all. 끝났나요? 네! 끝? 더 해요? 아니요, 됐어요. 근데 이거 영상 안 나오는데. 아니, 잘 나왔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명배님, 이거 편집할 때요, 앞에 프롤로그에 방금 그 장면 넣어야 돼요. 그, 영어하는 동안 그랜저 하고 있는 거. 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끝났다고! 돈의 리액션 하나 못 들었어. 뭐라고요? 그니까 앞에 프롤로그에 내가 방금 영어 들으면서 그랜저를 하고 있다고 넣으라고요. 알겠어요? 오늘 이렇게 편집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정말 예상대로 편집자들은 한없이 현재 직장인과 상사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하고 있었고요. 또한 저 역시 만족스러운 사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대충 엔딩 내세요. 오빙아.